가족과 헤어진 후로 48년간을 외롭게 살아온 김신천 씨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그리운 사람들을 가슴에 묻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애써 태어난 척 해보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데요. 잘 버티시니까 훨씬 더 좋아지시고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예.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김신천 씨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봅니다. 1년 8개월 전 수술 이후 일주일에 두 번 주사치료를 받고 있는 신천 씨.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장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신적으로 다 전이가 되어서 말기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천 씨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그녀를 버티게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7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옷을 다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이 오빠들 제 옷을. 저는 원피스를 사갖고 오고. 근데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아버지 따라가는 줄 알았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냥 저는 거기다 맡기고 오빠들만 데리고 뭐 7밤만 자고 온다. 아버지가 데리러 온다. 이렇게 전 말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나가 기다렸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자 세 명의 오빠들과 헤어지게 된 신천 씨. 세월이 흘러 이제 그녀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치료가 끝나고 온몸이 천근만근 피곤하기만 한데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가 향한 곳은 어릴 적 가족이 함께 살던 동네였습니다. 분명히 요 근처가 저희 집이었고 할아버지 댁이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찾으려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며 익숙한 것들을 찾아보지만 너무도 변해버린 이곳에서 그녀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조금 힘들어요. 이번 기회가 제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찾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된 후 27년간 계속 오빠들을 찾아 헤맨 신천 씨. 하지만 좀처럼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녀의 기억 속의 오빠들은 장난기 많고 다정했던 10살 남짓의 모습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좀 야속한 마음은 있었죠. 믿지는 않았어요. 본인들의 다 생활이 있는 거고 나름의 또 상황이 있었겠죠. 뭐 어떤. 아니면 또 그렇게 잊혀질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빠들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야속한 만큼 그리움도 깊어갑니다. 다음 날 신천 씨의 하루는 오빠들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말기암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오빠를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을 한 13가지 정도 먹고 있어요.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하루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그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밥 먹자. 둘째 오빠 닮았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행동이랑 부침성 이렇게 그러면서도 좀 순한 느낌? 그걸 이렇게 둥글둥글. 유난히 자신을 예뻐해줬던 둘째 오빠와 닮은 아들. 이쪽 사진이에요? 이거 결혼 전에 낚시 갔어. 이게 엄마야. 오랜만에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겨보는데
사진 속 그녀의 옆자리를 오빠가 채워줄 그날이 올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오빠 나 신참이야. 많이 모습이 변했지? 오빠들 많이 보고 싶었어.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이 방송을 본다면 만나고 싶어요.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소원. 신천 씨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이건수 경위가 나섰는데요. 모닝와이드 제작진도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과연 이곳에 그녀의 오빠가 있을 것인지. 안녕하세요. 네, 저 김흥만 씨 되시나요? 예, 제가 김흥만인데요. 아, 네, 혹시 김신천 씨라는 분 아세요? 갑작스런 제작진의 방문에 당황하던 김흥만 씨. 하지만 김신천이라는 이름에 바로 제작진을 맞았는데. 과연 그가 김신천 씨의 잃어버린 오빠가 맞는 걸까? 제작진이 건네는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는 흥만 씨. 제가 지금은 없고 예쁘네요. 예쁘고. 한눈에 동생을 알아보는 오빠. 그냥 7일 반만 있으면 오빠들이 올 거다 해서 문 앞에서 7일 동안 기다리고 그랬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그 옆집에 가서 갔는데 저희 형들이 거지잖아요. 런닝에다가 반바지 반 입었는데 다 해주고 거지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거기. 동생한테 누가 될까봐 내가 가지를 못했어요. 저희 동생하고. 그래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걸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른 집에 맡겨진 동생을 찾아갔던 오빠. 하지만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동생에게 짐이 될까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찾았을 땐 동생이 살던 집이 허물어진 뒤였다는데 이제 더 이상 늦지 않도록 한 걸음에 동생에게 향합니다. 동생에게 향하는 길이 왜 이리 멀기만 한지 미안한 마음에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흥만 씨. 그냥 멍해요. 예, 멍해요. 그냥 어떻게 돼야 될지도. 예. 그냥 미안하고. 오빠와 만나기 전 먼저 이건수 경위가 소식을 전하기로 했는데 다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 다 맞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흥만이 오빠를 모시고 왔어요, 제가. 그래요? 네.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요? 오빠가 왔다는 소식에 터져버린 눈물. 어느새 그녀는 오빠를 잃은 7살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8년의 세월을 넘어 드디어 마주한 두 사람. 맞아요. 반박도 맞아요. 그래요? 얼굴이 아버지 좀 비슷하신 것 같으세요? 네. 얼마나 꿈에 그리던 모습인지.
넓은 오빠의 품이 혹시 꿈은 아닐까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마음이 아프네.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 마주앉은 남매. 그리고 오빠가 준비한 가족사진을 꺼내놓습니다.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가족과 처음으로 마주한 신천 씨. 제가 이 뱃속에 있군요. 임신한 상태에서 네. 아마 이 졸업식 때 찍은 것 같아요. 네. 가족과의 첫 대면에 말을 잃은 그녀. 그리고 먼저 찾지 못한 죄책감에 오빠는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해. 잘못했고 용서를 해줘. 아, 그리고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아계셔서 그, 너무 좋아요. 그래, 그래,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날 찾아서 고마워. 나는 살아 있어줘서, 나를 잊지 않아줘서,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못다한 마음은 눈물로 흘려 보냅니다. 48년 전 헤어졌던 남매가 처음으로 함께 맞는 아침. 오빠와 두 손을 꼭 잡고 향한 곳은 바로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아버지의 산소입니다. 아, 흥일, 흥만, 흥찬, 충천 제 이름이 있네요. 아버지 묘비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마지막까지 딸을 찾았다던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안히 마음 가지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살아있는 한. 이제 신천 씨에게도 명절에 찾아올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8년 만에 이루는 작은 소원. 외국 갈 수 있고 오시면 안 되는데. 안 올 거야. 이제 행복하니까. 촬영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는 두 사람. 이렇게 보니 웃는 얼굴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소원 있다면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오빠와 만나기까지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